그래서 스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만 잘 돼도 네. 정말 여유롭게 치게 보이니까 네. 초보자들은 기본으로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몸에 배어서 네. 승급을 좀 빨리 하더라고요. 느는 속도가.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스텝이 좀 안 되면 네. 나중에는 좀 제자리. 아, 이게 한계가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수비를 준비할 때 약간 오른발이 앞에 있어요. 오른발이 앞에? 네. 네. 오른발이 앞에 있고. 네. 자. 앞에 떨어진 이 정도에서는 앞에 가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네. 있을 때 앞에 뛰어가는 걸 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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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자, 수비를 하시다가 공이 네. 짧게 오면 사람 자체적으로 뒤로 네. 가게 되잖아요. 네. 뒤로 가는데 이렇게 서서는 절대 앞에를 못 뛰어가요. 하면서 달리기를 할 준비가 돼야 돼요. 아, 받으면서도 미리 저거 네. 준비를. 네. 달리기를 할 준비가 돼야지 뛰어 들어가지. 아. 그냥 이 상태에서 밀려 가지고 이렇게 칠 때는 안 되고 아. 자, 내 공이 길었을 때는 네. 수비가 한 이 정도. 네. 자, 내 공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상대가 나의 간격을 맞추는 거예요. 네. 맞춰서 상대가 들어오면 나는 물러나는 거고 네. 상대가 뒤로 빠지면 나는 들어간다. 들어가는 아. 거. 그리고 상대한테 공을 길게 보냈을 때는 라켓을 들고 대부분. 그거는 네. A 조지니까 알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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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준비하는 네. 거고. 내 공이 짧다. 그럼 점점점 밑으로, 아, 밑으로. 내려가서 준비를 네. 하되 네. 내가 달려갈 준비가 네. 되어야지. 아, 미리 가면서도 빨리 달려갈 그렇죠. 준비를 미리 할 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달리는 준비가 되셔야 돼. 아. 근데 하면서 방향적으로 확률적으로 공이 사이드로 빠질 때는 네. 오른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 그립도 오른쪽 그립을 잡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고 네. 대각으로 가면 백그립. 백그립.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을 보낼 때 낮고 길게 보내면 거의 들고 네.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네. 공이 짧아도 사이드로 빠질 때는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여기로 80%가 와요. 아, 80%가? 80%. 아. 그리고 이쪽에서는 거의 이쪽을 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준비 네.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수비에 따라서 그립이 수비에 따라서 달라지군요. 그립도 네. 틀려지고 네. 내 준비 자세도 틀려져야 되고. 네. 그럼 발 준비는 어떻게? 저는 거의 네. 이렇게 있어요. 항상 오른발이 약간 앞에. 오른발이 약간 앞에. 앞에 나가세요. 아. 사람들마다 조금 틀린데, 네. 요즘에 뭐 대표팀들 보면, 뭐 용대 같은 경우는 왼발이 앞에 있더라고요. 조금 더 네. 맞아서는데, 동호인들은 왼발보다는 선수를 따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웬만하면 오른발 네. 앞에. 그래서 빨리 나가니까 뛰어서. 그리고, 아. 이게 단점이 왼발이 앞에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스텝이 두 발이 해도 제자리예요. 아. 근데 오른발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네. 왼발로 차주면서 이 두 발이 충분히 왼발. 가능해요. 아. 네. 그리고 두 발이 가능하고 오른발이 있으면 이쪽도 두 발. 아, 그래도 춥고. 네. 근데 이게 왼발이 앞에 있으면 네. 어차피 이 발이 나가도 제자리예요. 아, 빨리 못 가네요. 못 가니까 스텝이 한 스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반코트에서 할 때는 오른발이 약간 앞에. 그래서 네. 여기도 투스텝 네. 들어오면 그럼 여기도 있으면 왼발 차고 투스텝. 아.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는 투스텝이 네. 가능해요. 아, 네. 어차피 중간 받을 때도 네. 투스텝. 네. 이쪽도 투스텝인데 거의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갈 때도 꼬이고. 아, 그러네. 이게 네. 안 되네. 네. 꼬이고 여기도 멀어져요. 아. 그러네요. 아. 멀어지고 네. 이쪽도 어차피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코트에서는 항상 오른발이 약간 앞에서 차는 연습. 차는 연습. 오른발 차는 연습. 네. 그래서 아, 네. 이 발이 첫 발만 네. 길게 잘 나가도 네. 두 발이 가는데 아. 보세요. 여기서 못 차. 네. 제자리면 네. 또 못 가요. 어차피.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이 발이 툭 차줘야 돼요. 아, 차서 이렇게 가는. 하면. 네. 투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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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스텝. 와, 이거. 약간, 그러니까 네. 여자들도, 저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남자들은 더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렇게 되면 게임할 때가 훨씬 편해요. 아. 그러면 준비하다가, 그냥, 이대로 들어가도 돼요. 아, 두 발로 다 가네요. 이걸 뒤로 그렇고. 여기도 치고, 네. 그냥 왼발, 오른발. 최대한 팔, 쭉 뻗어서. 아. 그래서 스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 있어요. 이것만 잘 돼도, 네. 정말 여유롭게 치게 보이니까. 네. 근데 막, 이렇게 했다 공 오면 막 뛰어가려고 절대 그래서 네. 무조건 저는 이제 조금 네. 상급자들 네.
초보자들은 기본으로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몸에 배워서 네. 승급을 좀 빨리 하더라고요. 느는 속도가.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스텝이 좀 안 되면 네. 나중에는 좀 제자리. 아, 이게 한계가 있죠. 네. 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고쳐도 네.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수비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스텝, 일단은. 어차피 반코트 뛰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제가 좀 수비형이다 보니까 네네네. 일단 뛰는 것도 잘 뛰어야 되잖아요. 네네. 좀 편하게 편하게. 근데 이게 알면서도 안 되니까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